중국 양대 국유 해운 기업인 코스코 홀딩스와 차이나 쉬핑 컨테이너 라인이 합병을 맺었습니다. 코스코와 차이나 쉬핑은 지난 18일 상하이에서 합병 기업인 차이나 코스코 쉬핑 그룹의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합병 기업의 회장에는 차이나 쉬핑 슈리룽 회장이, 사장에는 원민 코스코 사장이 각각 취임했습니다. 마자와 코스코 회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회사엔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유기업 재편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12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코스코와 차이나 쉬핑 컨테이너 라인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코스코 홀딩스는 차이나 쉬핑의 컨테이너 사업 부문을 넘겨받아 컨테이너 운송을 전담하고, 차이나 쉬핑 컨테이너 라인즈는 임대업과 자금 조달 기업으로 전환됩니다. 새롭게 탄생한 차이나 코스코 쉬핑 그룹은 덴마크 AP 밀러 머스크 등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해운사로 도약하게 됩니다.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유조선을 합친 전체 운항 선복량은 약 1114척에 이릅니다. 코스코와 차이나 쉬핑의 컨테이너선 부문은 157만 TEU의 선복량으로 머스크 라인, MSC, CMA, CGM에 이은 세계 4위권 해운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케이스 뉴스 정지혜입니다.